야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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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이지하다, 그지? 어? 결대정각? 어? 결대정각이면... 저 혼돌만 좀 주십시오 여러분들. 그러면 죄송한데 저 진짜 이거 무기 품질 이거 너무 파멸적이에요. 도와주세요 제발. 저 이것만 먹겠습니다. 딴 거 바라지도 않을게요 진짜. 혼돌은 네. 승자 여러분들 너무 착하신 거 아니에요 진짜? 아, 뭐 길탈 당하고 싶냐 혹시? 이거 하나만 줘. 야 이것만 하나 주라 진짜. 이거는 그냥 가져가. 이것만 줘. 아 이것만 줘. 여기. 안 먹어 씨발. 욕심이 말이야 그득그득한 어? 혹부리 영감 마냥 그냥 어? 어떻게든 하나 먹겠다 그냥. 어? 나 정감 먹었는데? 자 그러면은 여기서 품질 업그레이드. 어? 아 불편하게 또 한번 바꿔 먹어볼까. 두 번 트라이 할 수 있구만. 11.84? 품질 좀만 더. 어 미세로이드 3만 9. 어, 너무 감사합니다. 보자. 근데 11%는 가자. 와 진짜 씨발. 어 한 번을 안 붙냐? 한 번만 제발 딱 한 번만 진짜 제발 진짜 진심. 이 뭐냐? 아니 잠깐만. 아니 왜 그 많고 많은 숫자 중에서 육고망치? 아이 뭘까요 이거? 어질어질하네 갑자기. 야 이건 다시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 얘들아 이 정도면은. 아 필세로 있네. 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한번 도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거 여러분들 우리 생각 잘해야 돼. 뜯을 것이냐 3%를 뚫을 것이냐 이건데.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솔직히 낭만은 그냥 뚫는 거 아니냐? 낭만은 뚫어야지. 이 5만 골 하라고 주셨으니까 가보겠습니다. 10번 트라이. 아 이거 근데 위치가 너무 파멸적인 것 같습니다. 솔직히 인정하십니까 여러분들? 아르데요? 오케이 오케이 아르덴타이 한번 가보겠습니다. 사장님이 지원해 주시는 바로 이 품질작 디트 품질작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4% 어떻게 뚫어. 아 근데 진짜 존나 어지러지라. 아 진짜 너무 파멸적이야. 와 나이스. 와 됐어. 86이면 남은 거요? 아 돈 아까운 1%면 여러분들 이거 24에서 25 가는 확률이에요. 좋겠냐? 됐어 이 정도면 됐어. 오야지! 빈세로이드 제가 감히 한 말씀 얻어도 되겠습니까? 혹시 실력 바꿔보도 되겠습니까? 제가 오늘 이 리퍼에게 제가 성장을 시켜줘도 되는지 감히 여쭤봅니다. 저의 리퍼 상위가 이제 24강. 어제 장기백 98%에 성공한 이 파멸적인 상위가 25강을 바라고 있습니다. 괜찮다면 저에게 기속말 한 번만 넣어주십시오. 가자! 얘들아 페이트노 간다. 25강을 위한 나의 자세 50만 충전. 어? 어? 나 오늘 결제 하나도 안 했는데 뭔 소리야. 아 잠깐만 나 어제 가마 몇 시에 했냐? 어제 12시 전에 하지 않았나? 기다리라고? 아니 방법이 있을 거야. 카카오 어딨어? 나와! 나를 막으려고 들지 마. 비켜! 제발 결제했잖아 왜 안 돼? 어? 아우 이거 바꿔먹는 거 오랜만인데? 준비됐습니까? 간지! 아, 어지럽구만 어지럽구만. 아 제발 강선이 형! 나 좀 도와줘 제발! 아 진짜 24 너무 힘들었었어. 정말 파괴적인 결말이었다고 제발 강선이 형 도와줘! 아 수호석이 없네. 야 수호석 옮겨. 이날을 기다렸다. 준비됐냐 수호석들아. 무호흡. 제발 나도 25강 상위. 더워 죽겠는데 여름에 25강 튼튼한 상위 하나 있게 해주세요 제발. 너무 안 돼. 너무 안 돼. 어 뭐지?
다리 찢어져서 그러는데. 와 찢어질 뻔했어. 와 찢어질 뻔했다. 와 야 다리 올려 다리 올려. 찢어질 뻔했어 찢어질 뻔했어. 요즘에 카단 부금 잘 통한다고요? 아 어디가 잘 되는 거야? 언제 24%였지? 신났다! 신났! 대박, 2연속 장기백이냐? 당신도 이 순간을 즐겨요. 감사합니다, 죽은 석정님. 오늘 꼭 한번 성공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자! 한번 정도는 가줄만 하지 않아요? 강선유? 아! 한번 정도는 진짜 가줄만 한 것 같은데? 아! 오, 안 가네! 아이씨! 오늘 풀숨 한번 때려보겠습니다, 10번. 아, 개빡치네, 갑자기. 나이스! 열심히 맞았다! 아,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드디어 하나 남았다. 맘만 보자고요? 불숨 한번 때려봐가봐. 혼내줄까 한번. 아! 근데 사실상 0.6%도 연속 두 번 터져봤는데. 아니 진짜 손시계 밟고서 킥댄스까지 초벌이네. 아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여러분들. 와 1570 한 걸음 남았는데? 아 오늘 달려 ㅅ냐? 와 10만원 고맙습니다 우야지. 한번 가볼까 오늘 그냥? 자 루페온 서버 여섯 번째 만렙 리턴가요? 저도 한번 도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아, 이 강화의 늪에서 벗어나고 싶어 이제. 자 크게 따라 외쳐봐요 로마로 사랑이라고. 아니 대체 왜 그게 로마로 사랑해? 아니 씨발 이 뭐지 사랑 매매법? 아니 사랑 매매법이 아니라 사랑 강화법? 뭐지 저거? 형도 금강연화야 사랑해라고 외치고 강화 눌러보자. 저게 된다고요? 아 이거 또 미신을 또 믿게 되네. 박준사 사랑해. 꺼져. 아. 꺼져. 명예 훈장님 사랑합니다. 아. 당신은 역시 아니었나봐요. 호거형. 아. 금강연화. 아. 막구텅. 막구텅 보고 있어? 사랑해. 아. 에이씨. 강선이형 사랑해. 아. 에이씨. 진짜 끝까지 이러네 끝까지 진짜. 아무도 형의 사랑을 받아주지 않는 거 보니 지독한 외사랑이었네 형. 야 천양아. 아. 엄마 아빠 누나. 아. 여친님 사랑해요. 어 부부 왜 이래. 가자. 아. 죽겠다 진짜. 여러분들 마지막은 그냥 노숨으로 달릴까요 이제? 아이고 닮아있네 이걸 봐. 그러면 이번 트라이는 노숨으로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아 마칠 소리. 아 근데 진짜 안 터진다. 도대체 저 수호석은 언제 없어지는 거지? 오! 야! 안됩니다. 강화할 게 없네요 여러분들. 진짜 여러분들 너무 많은 분들이 후원해 주셨어요 진짜. 당신이 없었더라면 저는 오늘 성장도 못 시켰습니다 진짜. 이제 세팅할 거 뭐 있냐고요? 뭐 60레벨 카드 정도? 디트 강화 안 하냐고요? 아니 디트는 퍼센트 보내야 되나? 디트 1575 가야 된다고요? 저게 잠시만요. 왜 수호석이 원상복귀가 됐지? 그리고 심지어 한 덩이가 더 늘었네? 눈에 빠르네. 이것이 만렙 리퍼인가? 형 근데 만렙도 찍었겠다. 갈증 찍먹해볼 생각 없어. 아 안 그래도 지금 갈증 세팅을 준비하고 있어요. 골드 아마 모이면은 나 근데 골드 이거 설마 구매 신청. 아 갈증 세팅 한번 해볼까 여러분들 그러면? 갈증 세팅 하실 거면 연락 주세요. 고생님 혹시 봐주실 수 있나요 갈증 세팅? 고생했어요 여러분들. 잠깐만 정강 뭐 이런 거 안 뜨냐? 아이씨. 들리시나요? 아 너무 잘 들립니다. 자 갈증 리퍼도 은근히 선택지가 여러 갈래가 있는데 좀 취향 많이 타거든요. 보통 특성에서 많이 갈려요. 여기서 잠깐 갈증 리퍼는 크게 극특화, 특신, 극신속으로 나뉘는데 극특화는 공이 속이 엄청 빠르진 않지만 한방 딜이 세고 극신속은 딜이 세진 않지만 스킬을 빠르게 난사할 수 있다. 그리고 혼돈 버프를 무한으로 유지하기 위해 디스토션이란 스킬을 쿨타임마다 사용할 수 있도록 신속을 어느 정도 주고 나머지는 특화에 몰빵한 특신을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한다. 그렇다! 모발의 갈증을 느끼는 노돌리는 빡빡이다! 와 1500만 또 미친... 어우 근데 진짜 존나 화려하다. 아 재밌는데? 네, 할 거 없을 땐 디스토션.
오 씨발 뭐야? 나 이 피자팬도 볼 줄 알았는데 죽었네 그냥. 어 빠르긴 하네. 이게 진짜 디스토션이 지금 보면은 겁나 빠르죠? 아니 원래는 달소 할 때는 이거하고 이거하고 같이 놀았거든요 거의. 이게 딜에 심취만 안 하면 생존력이 훨씬 좋아요 달소보다. 아 씨발! 오 진짜 지리는데? 그 이제 달포 리퍼 때 함부로 못했던 나이트메어 디스토션 콤보를 그냥 막 쓰잖아요. 재밌다. 오 때리는 맛이 너무 재밌는데 이거는 근데? 이제 달포 가면 되게 답답하다고 느낄걸요 이제.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아니 스킬 돌리는 게 미쳤는데? 뭐야 이거 전화가 오는데? 여보세요. 형 방송인데 스티커 보내도 돼? 이 방송에 미친놈 당연히 되지. 말해봐 뭔데? 나 형이랑 이 동시간대 같이 이렇게 방송을 할 줄 알았니 몰랐어. 정말 꿈에도 몰랐어. 이 괴물 같은 녀석 진짜 미쳐버리겠다 내가. 야. 순간이라니까 지금? 아니 디스코드를 해 차라리 전화기로 하냐. 디스코드 몰라. 아니요. 왜? 방송 와서 봐봐. 우리 어떤 관계인지 보여줄게 내가. 어떤 관계냐고? 우리가 왼쪽 오른쪽에 있어. 보이지? 우리는 함께야. 형은 왼손 나는 오른손이야. 내가 형의 오른팔에 비워줄게. 아니 이게 뭐라고 이게 지금. 먹어야지 내일. 그럼 내가 내일 사줄게. 뭘로? 내가 그 가마비를 굽는 삼겹살을 대달게. 몇 시에? 한 3시에 만날까? 3시? 야 근데 야 잠깐만 내일 내가 완전 점심 아니면 시간이 안 될 것 같아. 왜냐면 내일 중단장 3개를 다 돌아야 돼가지고 좀 빡세 일정이. 그럼 이렇게 하자. 내일 12시에 만날까? 그럴까? 파스타 좋아해? 어이 그치 나 다 좋아하지. 파스타 인천에 맛있는 데 있으니까 거기 가서 빵 먹고 파스타 먹고 피자 조진 다음에 방송 가. 근가가 그 저기 우리 새벽 4시야 지금. 지금 잘까 그러면은? 나는 이따가 자야 될 것 같아. 이따가 자야 되고? 나 좀 이따 자야 될 것 같아. 아 그래? 근가이가 좀 많이 건강하구나. 그러면은 뭐 12시에 만나면 되는 거냐? 내일 파스타 맛있게 먹자. 그래 들어가. 빨리 해 오늘도. 빨리 형. 그래 들어가. 내가 도대체 어떤 놈을 노아에 끓여드릴 거지? 뭐야 이거? 게임을 하면 너네가 남는다? 이거 뭐하는 거지? 당신이 트위치에 괴물을 풀었어! 야 이거 어질어질하다. 아니 제가 왜 헤어 디자이너지 진짜 이해가 안 되나 이거 지금 슬슬. 아니 뭐지 내가 잘못 알고 있는 거. 야 방송 이틀 차에 지금 1000명이면 너무 파멸적인 떡상인데? 아까 영광의 벽 때 2000명 넘었었어요? 와씨. 야 그래가지고 영광의 벽 너희들이 생각한 리액션이 나왔어? 거기 영광의 벽 경사수 일일이 세던데? 와 다행이다 직관 안 해서 직관했으면 X 대뻔했다 진짜.